자, 이제 화폐 금융 주권이 왜 중요한가를 한번 봅시다. 이번 수업에서 쭉 얘기하는 거는 무슨 심오한 얘기는 없습니다. 혹시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사고하는 곳에서 아주 상식적인데 중요한 걸 약간 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요 문제를 한번, 이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그래서 이제 한 세기 전에는 어땠는가를 한번 좀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세 가지 범주로 좀 나눠서 설명을 좀 해보겠습니다. 조선 상공인들이 이제 파산하는 게, 여러 가지 이제 정책적인 배경도 있지만은, 가장 큰 게 이제 화폐 주권이 박탈됨으로써 비롯되는 이제 결과가 있겠죠. 이거는 이제 전통적으로 조선 상공인들 사이에 이제 화폐 유통 관계라는 게 있는 건데, 그거를 일본식으로 이제 개편을 하면서 형성되는, 그걸 이제 다른 말로 하면 화폐 주권이 이제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유럽 경제를 보면 어느 나라에서나 이제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게 일정 시점이 가면은 중앙은행이 이제 설립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중앙은행이라고 하는 건 이제 각 지역별로 사설은행들이 이제 존재하다가 그게 일정 수준 가게 되니까 이제 국가가 중앙 집중적으로 관리해야 될 부분이 형성이 됩니다. 제일 중요한 게 이제 화폐죠. 이런 거를 이제 대한제국에서도 설립을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이런 모습은 어땠는가? 이건 연구는 지금 잘 안 돼 있습니다만, 대한제국이 시도했던 중앙은행 설립이 이제 무산되면서 1909년 통감무 시절에는 한국은행으로 되고, 그러니까 합방이 되고는 이제 조선은행. 여기 식민지 금융기구라고 표현했습니다만은 식민지 중앙은행. 그냥 중앙은행이 아닙니다. 식민지 중앙은행의 모습. 제가 이 세 가지로 좀 나눠서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한제국의 이 화폐 정책이라고 하는 거는 뭐 결과적으로는 실패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실패를 했는데, 우선은 이제 미시적으로 보면은 정책을 시행할 수 있는 이제 시기를 놓치고 또 상황을 좀 오판한 측면도 있어요. 그리고 대한제국도 금융주권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를 어렴풋이는 알고 있어요. 어렴풋이는 알고 있는데, 그걸 뼈에 저린 만큼 심각하게 의식을 좀 못했다는 점도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이제 그렇게 되다 보니까 금융주권이 상실된다는 거는, 다른 얘기를 얘기하면 이게 이제 이른바 식민지 자본주의의 이제 출발점이 된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화폐 주권, 그러니까 이제 혹 여러분들은 듣기에 따라서는 좀 개념이 좀 어려울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요. 화폐 주권이 그게 왜 중요한가? 대체로 유럽의 경제사를 보면 19세기에 이르게 되면은 이제 각국별로 화폐가 이제 단일화됩니다. 각 지역별로 사립은행들이 사립은행별로 발행했던 이제 화폐. 그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었죠. 객주나 큰 상인들이 어음을 발행하는 거하고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이제 지역별로
개인은행들의 그이 발행하는 개인은행의 신용을 통해서 발행하는 화폐를 중앙에서 국가 단위로 이제 통일할 필요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화폐라고 하는 게 형성이 되는데, 여기에는 물론 국가의 재정적 차원에서 발행 차익을 이제 노리는 게 있습니다. 이건 국가 재정 수입원으로서 이제 기능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각국별로 전국적으로 같은 화폐를 사용해서 유통한다는 거는, 이 내셔널리즘이라고 하는 게 유럽하고 한반도하고는 틀려요. 틀리긴 한데, 유럽이라는 곳에서는 이게 영역으로 나눠진 이제 그 각국별로 이제 국가, 그럼 그 구성원들에게 너는 여기 소속이다라고 하는 걸 이제 심어줘야 되는데, 그게 단일 화폐가 큰 기능을 수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지금 보면은 한반도에 대한민국에서는 대한민국 내에서만 사용되는 화폐를 서울에서 제주도까지 이제 동일하게 사용됩니다. 그 영역을 넘어서 비행기 타고 이제 도시관 가면 일본인데, 벌써 한국 화폐는 이제 어디 쓸 수가 없고 일본 화폐를 쓰게 됩니다. 벌써 심리적으로 어떻습니까? 아, 이게 지금 나와는 좀 다른 곳에 왔구나라고 한 거는 아마 느끼게 될 겁니다. 그래서 화폐의 정치적, 사회적 기능은, 유럽의 경우에 이제 국민의 정체성을 부여하는 그런 기능을 이제 기능합니다. 그래서 이를 토대로 해서 국민경제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이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국가가 중앙에서 이제 재정금융정책을 시행할 수 있는 출발점이 이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나라건 이 화폐 주권과 이 재정금융정책을 시행하는 기본은 중앙은행을 통해서 실현됩니다. 어느 곳이건 동일합니다. 유럽의 경우를 보면. 뭐 그 중에서 이제 화폐 주권이라고 하는 게 대단히 이제 큰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좀 유념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의 경우에는 어땠을까를 한번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뭐 개항이 돼서 만약에 개항이 됐다는 거는 이제 외국 사람들이 내 땅에 와가지고 그 영역 내에서는 주인 역할을 하는 게 개항장입니다. 저는 한국, 중국, 일본에서 보이는 아주 특수한 모습입니다. 물론 이제 영국이나 네덜란드의 그 동인도 회사가 동남아시아나 인도에 진출하면서 만든 개항장도 있긴 합니다만은, 그것하고는 저 한국, 중국, 일본에서의 개항장은 조금 성격이 좀 틀려요. 한국, 중국, 일본에서는 이제 비슷하게 나타나는 게 어떻게 되죠? 개항장에 이제 그걸 일본 사람들이 그 이제 한자로 조개라고 이제 번역을 해놨는데, 말하자면 이제 그 나라의 주권이 미치지 않는 지역이라고 하는 이제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개항이 돼서 이 개항장에 외국 화폐가 이제 자유롭게 유통됩니다. 주로 중국의 화폐, 일본의 화폐, 주로는 제1은행 거입니다. 일본 제1은행 거. 이 자유롭게 유통된다는 거는 사실은 이제 어떻게 돼요? 제한된 범위이긴 합니다만은, 이제 화폐 주권이 일정하게 침식돼 나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개항이 되고서 이제 한참 있어서 1892년에 당시 조선 왕조가 이게 엽전 제도에서 바꾸는 새로운 화폐 제도를 좀 만들어야 되겠다. 말하자면 이제 본위 화폐 성격을 띈 화폐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본위 화폐 성격. 본위 화폐하고 이제 우리 기존의 그 엽전하고는 좀 틀리죠. 상평통보라고 이제 그 글자가 찍혀 있는데 그 엽전이라고 하는 거는 엽전의 액면 가치하고 실질 가치가 비슷해요. 그래서 엽전은 녹여서 구리로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엽전은 합방이 되고 나서 1920년대 초까지도 유통이 돼요. 그는 액면 가치뿐만이 아니라 그에 따른 금속의 질로서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본위 화폐라고 하는 그 의미가 틀리죠. 얼마를 찍어내면은 언제든지 가지고 와라. 그럼 내가 그만큼의 가치를 준다는 거를 보증하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만큼 이건 어떻게 돼요? 상품의 물동량이 많아졌다는 걸 반영하고, 그 다음에 그거를 총체적으로 관할하는 신용의 책임자로서 국가가 그 역할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이제 초기에는 사설은행이 했었지만, 그래서 이제, 은분위 제도들 중에 1량, 1량짜리하고 단량짜리 해서. 근데 여기서도 이제 외국인 전용 이걸 만들어요. 그러니까 아직 저, 화폐 주권이라고 하는 것이 심각하게 중요하다는 거를 아직은 좀 덜 느낀 상태입니다. 그래서 본위 화폐하고 이제 보조 화폐로서 이전 5푼짜리 100동화, 5푼짜리 동화, 1푼짜리 이제 전화, 이렇게 해야죠. 근데 이걸 이제 시도를 했는데, 성공은 못합니다. 우선 지금 얘기했듯이, 이 화폐 정책, 화폐 주권이라고 하는 게, 유럽의 경우에 보면은,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하는 거는 그만큼 자국을 위한 경제정책의 중요한 수단이라는 얘기인데, 이건 어디서 드러나죠? 총일 모두 반대합니다. 근데 이제 그, 실시화폐 조례에 필요한 자금을 일본으로부터 이제 차관받아서 했기로 했는데, 일본이 이제 약속을 안 지키죠. 총이나 일본의 입장에서는, 조선왕조 사회에서 독자적인 화폐가 발행이 되면은, 자신들의 상거래나, 한반도에서의 상권 침해에 도움이 안 되니까요. 당연하죠. 거기다가 이제 액면 가치가 크게 떨어지는 백동화를 일본 사람들까지도 이제 남발을 하게 됩니다. 그 주조 차익을 노린 화폐라고 하는 거는 이제 백동화 남발인데요. 이게 액면 가치하고 실질 가치가 적으니까 남발을 하게 됩니다. 그럼 거기서 액면 가치, 실질 가치 차이가 나게 되면 이제 주조 차익이 생겨나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화폐 발행이 남발되니까 인플레이션은 높아지고 외국 화폐의 유통을 금지시켜야 된다는 중요성을 좀 덜 느껴가지고 일본 화폐가 이제 유통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92년 단계, 90년대 초의 단계에서도 조선왕조 정부가 제가 보건된 그렇습니다. 그 중요성을 화폐 정책의 중요성을 제대로 좀 못 느꼈거나 아니면 정부 재정 수입의 한 수단으로만 인식한 이런 경향들이 좀 드러납니다. 그래서 2년 후에
이게 뭐 이게 이제 다 아시다시피 갑오경장 때인데, 갑오경장 때 이제 신식화폐 발행장정을 이제 반포합니다. 이것도 내는 마찬가지로 은본위 제도입니다. 그래서 온양은화를 본위화폐로 해서 은화, 백동화, 족동화, 홍동화의 이제 보조화폐를 만듭니다. 근데 여기서도 역시 액면가하고 실질 가치가 차이가 나는 백동화가 남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이게 뭐죠? 일본 화폐의 국내 통용을 공식으로 허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1902년부터는 아예 일본 제1은행의 제1은행권이 대항장뿐만이 아니라 대항장 밖으로도 상당히 유통되기 시작을 합니다. 이거는 뭐냐, 이게 뭘 얘기를 하냐면은, 갑오경장이라고 하는 우리 근대사에서 중요한 한 변화의 계기가 일본의 이해관계가 관철되는 것하고 밀접하게 관련이 돼 있다는 걸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농민군들이 요구했던 사회적 측면의 개혁을 갑오정권이 수용한 측면이 있어요. 갑오경장. 그리고 다 아시다시피 갑오경장에서 이제 법제적으로 처음으로 신분제가 없어지죠. 이게 이제 국가가 국내 정치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민들이 요구하는 것을 수용한 것으로 볼 수도 있는데, 그 이면에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일본의 한반도 경제 침략을 위한 길닦이 역할을 해준 측면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막 근대적 의미에서의 개혁으로만 설명하기 어려운 갑오경장의 내용을 그런 이제 한계를 이제 지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 제1은행권이 이제 유통이 된다는 거는 일본의 이제 사설은행이 한국에서 점차 이제 화폐 발행 주권을 장악해 가기 시작하는 시작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일본 제1은행권은 처음에는 뭐 정부는 말할 것도 없고 조선 상인들은 잘 사용을 안 하죠. 잘 사용을 안 하는데 그거는 아주 제일 높은 차원에서 국가 주권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면은 상황 관계는 금세 역전이 되거든요. 자, 그래서 갑오경장을 지나서 월전쟁을 계기로 해서 이제 대한제국의 화폐 주권이 이제 본격적으로 빼앗기기 시작합니다. 일본이 이제 월전쟁 치르면서 대한 방침, 한국에 대한, 대한제국이니까요. 그리고 대는 큰 대자가 아니라 한국에 대한 방침 및 한국에 대한 시설 강령을 했었는데, 여기에 이 내용은 뭐냐면 한국의 군사력의 재정, 교통, 통신, 축식에 대한 권리를 장악한다. 이거예요. 요 대한 방침 및 시설 강령의 요체는. 여기에서 이제 주목해야 될 게 뭐죠? 재정에 관한 부분. 여기서 재정은 금융을 포함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교통통신도 좀 유념해서 봐야 됩니다. 철도 부설, 한반도에서 철도 부설의 중요성을 일본이 지금 월전쟁 치르면서 인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반도에서 철도는 경부선, 경의선은 뭐죠? 기본적으로 군용선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요게 이런 의미가 거기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외국인이 이제 고문을 용빙하는 협정서를 맺게 될 때, 으로서 이름으로서 어떻게 되죠? 이른바, 맥가다. 맥가다는 이제 대장성, 일본 대장성의 주세국장 출신이었는데, 이 맥가다가 이제 한국 정부의 재정 고문으로 들어오면서, 이 말이 고문이지, 대한제국의 재정 금융에 관한 정권을 장악하게 됩니다. 러일 전쟁 치르면서 이제 일본은 한반도를 자국의 통치 영역 안으로 넣는다는 것을 포함시킨다는 것을 확정 짓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요거는 이제 대한방침 및 시설 강령에서 드러납니다. 요게 이제 요거를 유심히 좀 보시면 돼요. 이게 아직 좀 항목이 있는데, 한마디로 한 줄로 정리하면은 군사 외교 재정 부통 통신 척식에 대한 겁니다. 요 척식이라는 말도 일본 사람들이 이제 많이 쓰는 말인데, 한자로 이거 심을 식자가 아니고 나무 목변이 아니라 요 죽을 사변에 이제 쓰는 말인 식자를 쓰거든요. 제가 뭐 언어학자는 아닙니다만은 심을 식자를 안 쓰고 요 변을 쓴다는 거는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 없애고 저들이 개척해서 저들이 주인이 된다는 의미가 이제 포함되는 거예요. 동양척식 주식회사가 이제 그런 의미예요. 이게 다 우리가 얘기를 할 때 뭐죠? 근대 얘기할 때 중요한 부분이에요. 중요한 부분인데, 이게 지금, 권리 장악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 권리의 향방이 어디로 가느냐가 요것의 내용을 그대로 규정한다. 이렇게 이제 좀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제가 잠깐 말씀드리다가 이제 말았는데, 맥가다가 재정고문으로 들어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그 사람 표현에는 화폐개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그러니까 일본이 그런 면에서는 저 뭐라고 표현해야 됩니까? 학습 효과가 좀 높았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대한제국의 화폐 발행권을 박탈하는 일입니다. 그 손주건에는 전환국을 없애고, 이렇게 이제 한 다음에, 일본의 사설은행인 일본제일은행이 대한제국 정부에 국고금을 취급하게 됩니다. 요거를 또, 그냥 저거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느 은행이 국고금을 취급하느냐도 뭐 굳이 얘기를 하면 권력하고 유착관계에 따라서 비례하는 건데 말하자면 이 국고금을 취급한다는 거는 중앙은행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보금을 이 재정자금이라고 하는 게 이제 규모가 엄청나지 않습니까? 근데 재정자금이 들어오면은 재정지출이 될 때까지는 시간이 소요되는 것이고, 그러면 국고금을 맡은 은행은 어떻게 되죠? 앉아서 그 돈 가지고 속된 말로 굴릴 수가 있는 거예요. 설령 내가 돈 한 푼 없는 은행가라고 하더라도 국고를 관리를 하게 되면은 한순간에 영업 규모를 엄청나게 늘릴 수 있는 은행 기반을 구축하게 되는 겁니다. 그거를 일본의 사설은행인 제1은행이 이제 취급한다. 이거는 사실은 국간을 이미 이제 빼앗겼다. 이렇게 봅니다. 참고로 이제 일본은
일본은행이라고 하는 국립중앙은행이 만들어지기 이전까지는 어떻게 됩니까? 다 사설은행입니다. 이게 이제 제1은행, 제2은행, 제3은행 이렇게 쭉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설은행 중에서 동체가 제일 큰 게 제1은행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일본도 그렇게 각 지역에 제1은행, 제2은행 이렇게 해서 중국의 100개가 넘는 은행들이 각 지역에서 영업관할 지역에서 화폐를 따로따로 만들어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일본은행이라는 중앙은행을 만들면서 일본은행법은 이제 통화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저 사설은행에 불과한 겁니다. 자, 그러니까 화폐 발행권이 없어지고 남의 나라 은행, 사설은행이 국고금을 취급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죠? 금융 재정 주권은 완전히 피탈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화폐 발행권을 없앤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죠? 조선의 화폐 제도를 일본식으로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백동화를 이제 신화폐로 바꾸기 시작합니다. 근데 조선 상인들이, 한국 상인들이 뭐 일본 제1은행권이 유통이 될 때도 사용하지 않았던 것처럼 신화폐를 이제 사용하지 않게 됩니다. 물론 시기에 밝은 사람들은 신화폐를 사용하죠. 근데 상거래에서도 이제 관행관습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고화폐를 쓰면은 신화폐를 내가 쓰고 싶어도 내가 조선 상권 내에서만 거래를 한다면은 내가 이걸 쓰고 싶어도 잘 안 되죠. 이런 상황인 겁니다. 그럼 왜 화폐 정리를 통해 가지고 조선 상인들이 파산하는 걸까? 논리는 간단합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제일 중요한 게 뭐죠?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중요한 게 돈의 회전이, 자금의 회전이 끊이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나의 경영이 흑자를 유지한다고 하더라도 어느 순간 자금 순환이 끊기게 되면은 경우에 따라서는 흑자 부도를 맞는 경우도 현대 경제에서도 흔하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영업을 하는 사람들은 늘 금융기관하고 계좌를 열어놓고 대차 관계를 수시로 반복을 하게 됩니다. 자, 이랬을 때 대출을 할 때 그래 나 구화폐 쓰겠다 그럼 구화폐를 줘요 대출을. 근데 대출 받을 때는 그 유심히 안 봐줘요. 이게 중요해요. 그러나 상환 때에는 반드시 신화폐로 해야 됩니다. 근데 상환할 때 가서 이거 얼마든지 장난칠 수 있어요. 시중에 신화폐가 없으면 부화폐를 가지고 가서 평가를 받아야 돼. 이건 평가하는 주체 마음이야. 아, 요거 품질 떨어지니까 절반. 야, 이건 폐기. 그렇게 되면은 제가 1억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평가하는 사람이 너가 가지고 있는 화폐는 토탈 1,000만 원이다. 이렇게 규정을 해버리면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나는 힘써서 1억을 모았는데 한순간에 9,000만 원의 돈은 휴지가 되거든요. 부도가 나는 겁니다. 파산하는 겁니다. 그럼
장사하는 사람, 사업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속이 뒤집어질 노릇이죠. 그 상황을 이제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뭐 정확한 통계는 내기는 어려운데, 그래서 한국인들이 소유하는 화폐 가치가 한 순간에 3분의 1 수준으로 이제 떨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만기 때, 상환할 때 신화폐를 구하지 못해서 이제 부도나는 업체가 이제 속출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화폐공황입니다. 당신은 화폐공황이라고 표현 안 했고 돈 전자를 써서 전황이라고 표현했어요. 전황이라는 건 말이 맞아요. 돈이 찾기가 어렵다는 얘기죠. 신화폐를 찾기가 어려운 거예요. 자, 이렇게 되니까 한국 상인들이 이제 대거 파산하고 문 닫고, 당시 신문 보면은 상인들이 이제 자살하는 경우가 이제 특히 우리도 요즘에 저 뉴스를 보면 아주 불행한 뉴스들이 종종 있죠. 부도 나가지고 자살하는 사업자들이.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 사업체가 자기 생명과 같은 건데, 그게 이제 한순간에 부도를 맞거나 파산하게 되면은 사실 삶에 이제 욕구가 없어진 건 당연하죠. 이 당시 이제 이런 뉴스들이 신문에 보도가 많이 나와요. 그리고 이제 이 순서를 보면은 화폐주권의 박탈이라고 하는 게 금융주권 박탈로 이어지고 상인들이 되고 파산하게 되는 이런 이제 결과를 빚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일본이 들어와서 이러한 수순을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되죠? 이것도 이제 전체적인 상황을 다시 한번 우리가 재구성할 필요는 있는데, 그만큼, 그 당시에 조선 경제가 뭔가가 있었던 얘기예요. 이게 지금 새로운 변화에 맞춰서 국가 정책이 여기 적응하지 못하고 해서 이렇게 파산하거나 이랬는 거는 어쩔 수 없는 사실인데, 그 이전의 상황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는 다르다는 얘기예요. 다르다는 얘기. 자, 이름으로서 이미 병합 이전부터 상당한 전국적으로 일본 제1은행권이 이제 이미 유통이 돼 있었거든요. 일본 제1은행권. 일본 제1은행권이 국고까지 이제 관할하는 은행이었으니까 사실상 한국은행이 서기 이전까지는 통관부의 대행을 맡아서 중앙은행 역할을 이미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당시 찍은 사진, 이제 제1은행 부산 지점인데, 저 인천에 가도 일본 제1은행 인천 그 지정 건물이 있습니다. 그 이제 일본 제1은행이 나중에 어떻게 되죠? 한국은행에서 부서는 한국은행으로 영업이 넘어오고 나중에 조선은행으로 바뀌어서, 그래서 간판을 보면은 그 조선은행으로 써 있는데 사실은 일본 제1은행이 계양장 인천에 이제 가서 만든 그 은행입니다. 자, 그러면, 대한민국 이전에 조선왕조 정부가 은행을 어떻게 인식을 했고, 은행을 설립하려고 했던 시도는 어떤 모습이었을까? 이거를 좀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조선시대에도 객주 등이 이런 상인자분들이 금융업을 겸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이제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외익이라고 하는 게 있죠. 이거는 이제 뭐죠? A지역 상인하고 B지역 상인들끼리 신용관계가 있으면은 이 외익이라고 하는 건 정부 재정 운영에서 나온 파생 용어입니다.
쌀을 여기서 여기까지 운반하기 이전보다는 어떻게 해요? 여기에 있는 상인이 이쪽에 낼 세금을 내고 여기에 있는 상인이 이쪽에 있는 세곡을 걷어서 직원들끼리 대차 관계를 갖는 겁니다. 이게 외획입니다. 그러니까 형식상으로는 국가의 재정 수급에서 비롯된 거지만 재정 수급에 매개된 상인들이 자기들끼리의 신용관계를 통해서 재정 수급의 조달을 맞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굉장히 편리하고 신속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웨이크하니까 이게 굉장히 좀 이상해 보입니까? 당시로서는 원거리 금융수단입니다. 그러니까 대상들이 자기들끼리의 신용관계만 완벽하게 존재한다면 재정수급은 이걸 통해서 이들의 존재를 통해서 얼마든지 조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재정이라고 하는 거는 아주 극단적인 경우에 물론 적자가 납니다만은 이게 좀 우스갯소리입니다. 지금 제가 아까 저 기업을 하는 데서 흑자부도 얘기를 했는데 중앙재정과 관련돼서 조달하는 그런 물품을 생산하는 업체는 최소한 부도나려면 없습니다. 확실하게 그건 대금을 받으니까. 근데 이제 개인들끼리 고려관계가 될 때는 나는 잘하고 있는데 저 사람이 부도가 나면 나까지 병가라서 이제 부도나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도 관급공사라 그래요. 관급사업 이런 걸 하는 사람들은 최소한 부도날 염려는 없다. 근데 이제 사회가 투명하지 않으면 거기서 또 정경유착이 작용을 하겠죠, 물론. 그러니까 이 외익이라고 하는 거는 그런 여러 가지 그 복잡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만은 아주 효율적인 원거리 이제 금융수단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미 이제 이런 게 이제 말로는 개념으로는 은행이라고 하는 게 지금 없지만 그러니까 은행하면 은행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은행 기능을 하는 것들이 있으니까 이제 문제는 이거를 조합을 잘 하면 되는 겁니다. 조합을. 그래서 이제 은행이라는 말은 일본에서 이제 쓰기 시작한 말이긴 하지만 이런 은행 기능이 이미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저걸 한다면 이거 뭐 다른 말로 바꿀 수가 있겠죠. 금행으로 할 수도 있는 거고. 응? 무슨 말인지 알죠? 그래서 이제 개항이 돼서 개항장에 이제 일본 제1은행에 들어오더란 말이야. 은행 간판을 당하는. 뭐 저런 게 있고. 뭐 내가 몰랐던 거, 내가 겪지 못한 거를 남을 통해서 학습을 하고 하는 거는 인생사에서 부지기수로 있는 거니까. 일본 제1은행이 이제 개항 2년 만에 이제 출장소가 들어옵니다. 저런 게. 그래서 바로 박용호가 이제 일본 가서 보고서 은행 설립해야 된다. 박용호, 김옥근 이런 사람들은 이제 그 일본에 가서 그 사람들의 그 이후의 정치적인 색채를 제외하고 본다면 한국 당시 조선의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좋게 해석을 하면 그런 겁니다. 우리가 배워야 될 건 뭐냐 해서 일본 가서 학습을 많이 해요. 그래서 은행 이거 세울 필요가 있다. 그럼 이것도 뭐 박용호가 가서 은행을 본 거는 맞는데 박용호도 당시 조선 사회를 살고 있으니까 이런 걸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럼 이렇게 해서 좀 묶어주는 기구가 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경험하지 못했고 몰랐던 거라면은 이게 눈에 띌 리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보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엮는구나. 근데 이제 대단히 좀 불행한 얘기인데요. 19세기 말까지 이제 은행은 여기서 은행이라고 간판을 안 달아도 상관없는데 뭐 은행보다 조금 이제
낙후된 금융기관을 예를 들면 뭐 일본식 표현을 써서 그렇습니다만 전당포라고 합니다. 그 용어에 너무 지금 구애받지 마세요. 갑오 정권 때도 탁자문 이제 만들고 이제 은행국이 신설이 되는데 뭐 다시다시피 이거 화폐 정리하는 그 교환 사업에만 이제 집중을 이제 하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이런 상황을 배경으로 해서 뭐 이런 거를 이제 인지를 하고 쓰면은 혹시 저 권력을 잡은 사람은 좋다 나쁘다 선호 관계를 떠나가지고 이렇게 조합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 이제 중요한데 이제 그렇게 이제 못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그 대한제국이 쓰고서, 대한제국이 쓰고서, 중앙은행은 아니고요. 사설은행으로서 이제 일반은행이 이제 만들어집니다. 일반은행 또는 뭐 보통은행, 상업은행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거 반대되는 개념이 뭐죠? 특수은행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일반은행, 보통은행, 상업은행. 그래서 그 영업을 하는데 이 조선은행 영업 상태에 관해서는 지금 연구는 잘 안 돼 있는데요. 주주 모집이 어려워가지고 이제 그 해산됐다고 한 걸로 봐서는 영업 실적이 이렇게 뚜렷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본금 이제 10만 원 규모면 적지 않은 건데 여기서도 어떻게 되죠? 국고금의 예치나 출납 요걸 통해서 이제 말하자면 뭐예요? 영업자금의 기본을 이제 만든다고 이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일본 제1은행의 경우에서 이제 봐서, 그 이전에는 아마, 감히 왕조의 재정을 가지고 관리를 한다고 하는 거는 이제 생각지도 못했던 건데, 이게, 이눈이 남는다는 측면으로 눈이 트이게 되면은 뭐 충분히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제가 이제 어제 이제 대부업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는 금융업에는 뭐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 건데 제일 일차적인 금융의 기본은 대부업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예금에서 대출 받는 건데 여기서 대부업이라고 할 때는 예금 기능보다는 대출 기능에 중심이 있는 예금 기능보다는 그건 조금 달라요. 예금 기능을 같이 하는 것하고는 그래서 이게 대부업이라고 하는 거는 대출에 중심이 있는 거라면 당연히 뭐가 되겠죠? 고리대라고 하는 걸 같이 붙게 됩니다. 그래서 대부업 하면은 사실 가로하고 고리대업이라고 이렇게 가로를 쳐서 해야 의미가 더 정확할 겁니다. 왜냐면 은행도 대부업으로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아주 근대적인 의미에서의 은행 성격이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운 측면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아직 신용관계를 스스로 만들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대부업에 집중한 것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당연히 국고금 관련이니까 어떻게 되죠? 국가하고 이제 밀착을 해야 돼요. 그래서 대상하고 관료가 같이 여기 이제 참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만들어져서 아니 처음 만들어진 건 아니고요. 한성은행은 이 조선은행하고 거의 비슷한 시점에 영업을 시작했습니다만은 이때 시작한 은행이 쭉 이어진 거. 그리고 따지고 보면은 이게 이제 나중에 어떻게 돼요? 제가 일제시 넘어가면 얘기를 하겠습니다만은 한성은행이 이제 조흥은행으로 합쳐져서 해방 후 조흥은행으로 가서 우리 IMF 때 조흥은행 무너지고 그게 어디로 되죠? 신한은행으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신한은행 뭐 역사 그러면은 요 한세은행이 소고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죠? 한국에서 가장 오래된 은행. 그 말은 맞아요. 한국에서 가장 오래된 은행이 말은 반드시 틀린 건 아닌데 현존하는 것 중에 현존 안 한 걸로 따지면 없어졌긴 했습니다만 조선은행이 있긴 있는 겁니다. 여기는 이제 규모가 조선은행보다 좀 커요. 여기도 똑같이 붙고 예치를. 그러니까 일반인들로부터 예금을 받아가지고 한다는 그러니까 일반적인 상업은행 보다는 약간 의미가 젖는 대부업 성격이 여기 강한 겁니다. 근데 이제 이런 은행에서 이제 특징적인 게, 근데 이건 알고 있는 거예요. 당시 이제 주식을 고권이라고 그랬는데, 이거 외국인에게 양도할 수 없고, 외국인이 소유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국민경제, 민족경제라고 하는 개념을 지금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한성은행은 이거 이제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해놨는데 정상은행이 합병되기 이전에 한반도 경제권에서 정착할 수 있는가 없는가의 마지막 시험대가 이 한성은행이었습니다. 그러나 뭐 결론을 얘기하면은 늘 이제 은행이라고 하는 게 중앙은행의 관리 감독을 받습니다. 어디는 이때는 중앙은행이 없으니까 중앙은행 관리 감독을 받는 거는 항시 그 예대간의 수급균형이 깨지게 되면은 영업이 이제 경영이 어려워지는 상태가 이렇게 돼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레버리지를 늘 이제 만들어야 되는 건데. 중앙은행이 없이 이렇게 국고를 내지 않았다는 거는 이쪽이 이제 중앙은행 성격도 띄고 있는 거긴 합니다만은 중앙은행은 아니죠. 중앙은행 성격을 띈 사설은행이 종경유착을 통해서 이제 정착할 수 있는가. 이게 나중에 결국 이제 중앙은행 가는 거죠. 마지막 이제 시험 때인데 뭐 결과적으로는 한성은행은 굉장히 빨리 한상용이 1903년에 경영권을 인수를 하면서 사실상 일본인의 성격을 강하게 띕니다. 화폐 정리 때는 일본 제일은행의 대주주가 되고 사실상 그런 성격을 띠게 되는데 그럼 결국 마지막 시험대라고 하는 건 이제 제대로 성공하지 못했다. 이렇게. 한상은행보다 이제 조금 늦게 대한천일은행이 이제 만들어지는데 이것도 내나 마찬가지로 거상들하고 고관들이 이제 설립합니다. 내나 이것도 마찬가지로 관상 유착은행이에요. 그래서 일반은행과 이제 중앙은행 성격을 띠게 된다. 왜 그러냐? 아까 얘기했듯이 국고금을 담당하고 공존수성이라는 게 그런 말이에요. 공존수성이라는 태양권 발행하고. 부동산을 저당해서 이제 대부해준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성격은 중앙은행의 성격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거상들하고 고관들이 설립한, 이게 이제 은행이 이렇게 유지가 잘 된다면은 고관들은 좀 점잖은 표현을 쓰면은 커미션 얻어먹는 거고, 고상들은 자신들의 영업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신들의 금융기관을 갖고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 이제 성격이 되는 건데, 다만 이제 이게 고리대업 성격을 띠다는 거는 단기 고수익으로 있는 거죠. 투자자들에 대한 배당률이 제가 계산해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높아요. 이거 말도 안 되는 수치죠. 화폐 전환 때도 26% 나오겠고. 근데 이게 이제 점차 이런 것들이 영업의 범주를
통제를 하게 되고 정리를 하게 되면은 전 사람들 이제 배당률이 낮아지고 그러니까 이 단순 투자자들뿐만 아니라 금융기관의 성격을 강화하게 되면은 거기에 은행과 연관을 맺는 사람들의 자금 회전을 돕는다는 측면에서 보면 경제 볼륨점도 이제 높아져가는 그런 걸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요 시기에 수치만 보면은 이건 고리대예요. 성격으로 보면. 그렇다고 이게 그냥 고리대다 이렇게만 규정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앞에는 제가 이제 사설은행을 좀 얘기를 했었고 중앙은행을 설립하겠다는 시도도 좀 해요. 그래서 앞에까지는 이제 은분이제 때문에 근본이제를 이제 시행을 시도를 하게 됩니다. 이건 이제 자료에는 나오는 건데 대한제국 특립제일은행을 만드는데 자본금이 무려 250만 원이에요. 아까 전에 한성은행이나 대한체리은행이라고 10개, 20개입니다, 자본 규모가. 그러니까 아마, 중앙은행을 이제 상정했던 것으로 이렇게 추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화폐조례도 이렇게 만들기로. 이제는 좀 안 거예요. 야, 이 화폐 발행권, 화폐 주권, 이 중요하다. 화폐 발행권을 이제 정부가 기소고. 이렌이나 유탄이랑은 일본은 화폐 얘기라고. 그래서 화폐 주권을 이제, 이건 물론 실패를 했습니다만은 요 무렵에 오면은, 아, 이게 지금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를 알고 있고, 이미 또 이제, 한성은행, 천일은행이 이제 영업을 하고 있으니까, 이제, 어느 정도 은행이라고 하는 게 뭐다, 중요하다, 방향이 어떻게 된다는 거를 지금,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중앙은행 조례나 이게 태양권 조례 이런 것도 이제 공판하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중앙은행 임무가 이게 규정이 되고 이거는 대한제국인만 주식을 소유한다라고 중앙은행이 태양권을 독점 발행한다. 중앙은행이 국고검찰과 해관에서도 세수상기를 한다. 그럼 뭐 중앙은행은 아까 얘기했듯이 따로 만들 수도 있고 기존의 사설은행을 통폐합해서 중앙은행 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물론 이거는 이제 성공한 건 아니지만은, 확실히 이 무렵에 오게 되면은, 러일전쟁 전이에요. 이 무렵에 오게 되면은, 화폐주권, 금융주권이 뭐다라고 하는 거를 지금 분명하게, 정부 차원에서도 인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도 뭐, 평가를 해보면은, 일본 제1은행에 맞선, 뭐, 마지막 금융주권을 수호를 했던 시도였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당시 일본 제1은행이 중앙은행 역할을 하고 있는 거니까, 요거를 앞에서의 그 두 사립은행도 생각을 했었고, 정부가 생각하는 중앙은행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안 된 거는 이것도 역시 차관하고 이제 그 근본이들을 깔고 앉아 있어야 될 금인데 없어요 이게. 근데 조선에서 금이 생산이 많이 되죠. 근데 이게 이제 일본으로 밀수출되거나 미명교환 체제로 해서 나가면서 일본이 근본이제 들어가는 게 언제예요? 1899년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근본이제 들어가는데 조선산 금이 중요한 베이스가 돼요. 그거는 비중의 문제가 아니라 일본은 당시 경제구조에서 고역 적자입니다. 적자. 그러니까 금이 나가는 거지 들어오는 체제가 아니에요. 그거를 메꿔주고 일본이 근본이 되도록 하는데 이제 조선사람들이 거꾸로 역할합니다. 경제정책에 있어서 주권을 알고 행사한다는 게 어떤 의미 있는지가 이 상반된 결과에서 드러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결국은 이제 식민지 이제 중앙은행인데 한국은행, 조선은행이 이제 1909년에 한국은행이 만들어지고 11년에 조선은행으로 이제 개칭이 됩니다. 그래서 한국은행이 만들어지니까 한국은행권, 조선은행권이 발행이 유통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한국은행이 만들었을 때 일본 제1은행하고 갈등이 있겠죠? 통관문은 당연히 자신들이 통화라는 식민지중앙은행을 만들려고 했고, 일본 제1은행은 자신이 식민중앙 역할을 하려고 했고, 사설은행이니까. 결국은 이제 신뢰관계에서 일본 제1은행이 밀려요. 그래서 일본 제1은행의 업무, 직원이 고스란히 한국은행으로 이월이 됩니다. 근데 일본 제1은행은 그래도 톡톡이 재미를 본 게, 일본 제1은행 전체 영업수익 가운데서 한반도에서 거둬들인 수익값으로 그 유지가 될 정도입니다. 엄청난 고수익을 거둬갑니다. 대체로 한국은행의 업무하고 직원 인계한 이후 1910년대도 그래. 그때까지도. 근데 일본 제1은행의 입장에서 보면은 조선 영업은 노다지 캐는 거였습니다. 당연히 한국은행이나 조선은행의 중역은 모두 일본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름으로서 조선은행권, 한국은행권을 발행하면서 이제 식민지 화폐제도가 비로소 정착이 됩니다. 그래서 그 한국 시대에 있는 모든 화폐는 이제 유통이 전면 금지가 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실물 가치가 있는 엽전은 그도 유통이 됩니다. 근데 이것도 1920년대 전반이면 이제 화폐 시장에서는 유통이 이제 완전히 금지됩니다. 요게 이제 지금도 볼 수 있는 그 해방 후에 이제 조선행이 다시 한국은행 이름 바뀌게 되는데, 본점이 그대로 있어요. 이 건물이.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 일본은 식민지 기구는 아주 이렇게 우람하고 크게 됐습니다. 이걸 보는 사람들의 시선이 어떻겠습니까? 한국은행권, 조선은행권, 조선은행권. 요거는 좀 한번 좀 생각을 해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말 그대로 식민지가 됐으면은 일본은행권을 한국에다 유통시키면 되는데, 안 합니다. 따라 안 하고 조선은행권을 따로 만들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죠? 조선은행권을 찍어내는 종화준비는 일본은행권입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근본이제도, 은본이제도 이렇게 얘기하는데, 일본은행권 준비제도가, 일본은행권 준비제도가 됩니다. 왜 이렇게 했는가? 일본은행권이 자칫 태원기초를 위협받을 수 있거든요. 밖으로 넘어가면. 일본은행권하고 조선은행권은 1대1 교환입니다. 서로 그 유통 영역이 틀린 거예요. 오메 일본인 사람들을 위한 거죠. 그 다음에 더 설명이 나오는데, 이게 조선은행권 발행을 일본은행권 보증제도로 하게 되니까, 사실은 조선은행권 발행을 할 수 있는 자율성이 없어요. 왜요? 만약에 이자율 인하한다면, 한 사례를 얘기를 한 거예요. 일본에서 일본은행권이 유입되어도, 이게 조선은행권 발권 준비를 위해서 퇴장이 돼요. 즉, 조선 투자도로, 투자나 실질 구매력으로 이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그 중앙은행의 역할 중에 중요한 게 이자율 조율을 통해가지고 통화 공급하는 건데, 이걸 그 기능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이자율은 일본보다 여기가 높고, 그러니까 이 통화 정책을 표기가 좀 일단 어려워요. 이게 조금이. 이거를 이제 뭐 식민지적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식민지 중앙은행으로서 조선은행은 개인적으로는 저는 이 식민지 중앙은행 이런 거는 표현을 좀 바꾸긴 해야 될 것 같은데 대체할 수 있는 좀 다른 개념이 없네요. 여기 있는 거를 좀 유심히 보십시오. 조선의 중앙은행이 아니라는 거. 조선의 중앙은행이 아니면 뭐냐? 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의 보조 역할을. 그럼 상업은행까지 겸무를 해요. 그럼 일반 조선인 사설은행은 이 경쟁이 되겠습니까? 이 특수은행이 상업은행 업무까지 하니까. 그리고 일본 정부가 총재를 임명하고 업무감독원처럼 인사권이 일본 정부에 있는 대장성이 있는 거예요. 그럼 조선은행권은 뭐냐? 조선 경제를 발전을 위한 아까 통화 조절도 하기가 어렵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더 나아가서는 1910년대부터 만주에 이게 유통이 돼요. 일본은행권은 일본 밖으로 남발이 될 가능성이니까 유통을 금지시키는데 조선은행권이 일본은행권 보조 역할을 하면서 대리 역할을 하게 됩니다. 중일전쟁 때는 좀비 조달 역할을 해. 뭐 최고 발행액 제한제도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 속된 말로 찍어내는 겁니다. 그럼 인플레 형성되면 조선 사람들에게 고 인플레가 그대로 전가가 됩니다. 그 인플레 전가의 벽은 어디서 끝나요? 한국과 일본 사이에서 끝나게 됩니다. 실제로 전시체제기 때 일본과 조선에서의 물가 차이는 굉장히 나요. 일본도 물가고에 시달리는데 조선의 물가고는 그거에 두 배, 세 배가 됩니다. 공식적인 걸로.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파급의 벽을 딱 만들어 놓는 겁니다. 요게 이제 또 이 식민지 중앙은행으로서 조선은행의 역할을 합니다. 자, 제가 이제 왜 중요한가? 세 가지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지금까지 이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거는 21세기 오늘날에도 이제 필요한 얘기입니다. 화폐금융주권이라고 하는 게 국내경제를 위해서 필요하다는 거. 우리가 조선은행을 얘기를 할 때 일반적으로 중앙은행이라는 표현을 이제 쓰기도 하는데 식민지 중앙은행이었는데 이게 대상이 조선이 아니고 일본 제국의 운영을 위한 부속 장치로 이제 기능을 하게 된다 이런 역할. 이것으로서 두 번째 강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